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분월관을 들고 나왔어요. 분월관이 알아보니까 이름이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. 이름이 많은 것이 이제 염자도 이름이 꽤나 많은데 이거는 분월관, 백장단, 아란타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. 또 학명이 세데베리아 소 프링 제이드라고 해요. 분월관은 비교적 키우기가 쉽습니다.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이 햇빛하고 물 적당히 주고 바람 잘 통해주면 잘 크는 그런 다육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청금장 RC그린 배수구 없는 화분에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 RC그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분월관도 똑같이 요 유리 화분에다가 색깔도를 한 반쯤 입히고 그리고 이것도 예쁘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포트에서 좀 꺼내줘야 되겠죠? 아,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 꼭 쓰고 하시고요. 네, 요거 화분에서 이거 꺼내줍니다. 아주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. 네, 요렇게 이제 빨간색 돌하고 퍼플색하고 요렇게 파란색 돌하고 이렇게 베스층을 요거 좀 많이 깔았어요.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. 그래서 이제 분월관의 키를 좀 맞춰 볼게요.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네요. 두 개로. 네, 키가 어느 정도 맞죠? 네, 여기서 흙을 조금 넣어서 키를 맞춰 줍니다. 해서 심어줘요. 뿌리가 깍박이도록 심어줍니다. 일단 먼저 이거 하나 심어주고요. 키가 큰 것부터 먼저 심어대요. 심어야 돼요. 항상 자리를 수형을 잡아주려면은 키가 큰 것부터 심고 가장자리에 잡아줍니다.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길게 가지가 뻗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심어줘요. 네,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흙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. 같이 넣어줘서 채워줍니다. 네, 자, 이렇게 넣어줍니다. 줬고요. 이제 요거를 이제 위에다가 약간 마사토를 좀 해서 완벽하게 마사토를 넣어서 자리 잡게 합니다. 마사토 뿌려줘요. 이렇게 해서 네, 특이하게 한번 심어봤어요. 네. 청금장에 이어서 분월관을 색깔도를 배수층을 깔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어요. 좀 더 색다른 맛이 나죠? 밑에 색깔도를 깔아서 유리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니까 좀 더 색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두 개 한번 같이 이렇게 찍어봤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분월관 아란타는 크게 키우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좀 햇빛하고 바람만 잘 통해주고 물만 이렇게
위에다 요거는 살짝 줘야 되겠죠? 배수층이 이렇게 배수구가 내려가는 곳이 아니니까 위에다 이렇게 살짝 물을 주시면 되고요. 또 배수구가 있는 거는 저면 간수로 흠뻑 주시면 됩니다. 많이 다른 다육이보다 특별한 다육이보다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예, 아주 자구도 많이 생기고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다육이니까요. 예쁘게 요것도 아주 참 특이하게 잘 크고 있죠. 이렇게 예쁘게.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한 달에 한번 살균제 뿌려주시고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요. 생육 온도는 10도에서 30도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,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예쁜 유리 화분에 색깔도를 넣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줘봤습니다. 행복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